이번 주 C레벨 라운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꼽은 첫 번째 인물, 게임 회사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입니다. 가상자산으로 월급을 받겠다. 최근 장 대표가 자신의 성과 보상 체계를 자사의 암호화폐 위믹스와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급여 또 주식 배당금을 위믹스 토큰 매입에 쓰겠다고 밝혔는데요. 위믹스 토큰은 이 게임으로 번 돈을 현금화할 때 쓰는 일종의 가상자산입니다. 실제로 장 대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작년 주식 배당금 전액을 위믹스 토큰을 구매하는 데 썼는데요. 매입 규모는 보시는 것처럼 모두 7,690만 원. 위믹스 토큰 수량으로 환산하면 자그마치 14,200여 개에 달합니다. 이후 평가 손익은 마이너스 978만 원, 수익률은 마이너스 12%라며 수익률 또한 공개했습니다. 또 회사를 떠나기 전에는 토큰을 팔지 않겠다고도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계산된 행보란 시각 또한 적지 않은데요. 지난 1월 위믹스 토큰을 사전 예고 없이 대량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며 위메이드 주가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18만 원 부근이던 위메이드 주가, 보시는 것처럼 위메이드 매각 소식이 알려진 지난 1월 11일 9%가량 급락하며 13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하락세를 계속 거듭하면서 현재 8만 원대의 주가가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무려 주가가 50% 넘게 빠진 건데요. 무엇보다 위메이드 창업자 박관호 이사의 의장에 타격이 컸습니다. 박 의장은 위메이드 지분 44%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데 지난 석 달간 1조 4천억 원가량 지분 가치가 줄었습니다. 여기에 주식 투자자들의 불만도 커졌습니다. 전문 경영인인 이 장 대표 입장에선 회사 주가는 물론 위믹스 토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나름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했던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위믹스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란 회사 측 설명보다는 이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란 평이 더 와닿는 건 바로 이런 배경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통업계에도 전문 경영인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검증해야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의 온 오프라인 통합 전략의 선봉장 역할을 맡은 나영호 롯데온 대표입니다. 요즘 그의 어깨가 꽤 무겁다고 합니다. 이베이 코리아 출신답게 디지털 전문성을 10분 발휘하며 조직 내 온라인 DNA를 뿌리내리는 데 일단 성공했습니다. 각 계열사별로 흩어져 있던 200여 명의 온라인 담당자를 한데 모아 이커머스 사업부로 통합도 하고 개발자를 중심으로 조직도 바꿨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이제 2년 차, 아직은 시행착오 중으로 보입니다. 미미하게나마 성장하긴 했지만 아직 시장에서의 존재감이 미미하고요. 최근엔 사활을 걸고 뛰어들었던 새벽 배송 시장에서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비용은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면서 후발주자인 롯데온 입장에선 버틸 여력이 없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한정된 자원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새벽 배송 대신 바로 배송이란 근거리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이 또한 플랫폼 업체부터 전통 유통 기업들까지 다 뛰어든 상황이라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취임 2년 차 나영호 대표, 전문 경영인으로서 앞으로가 본격적인 시험대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인물, 사랑으로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잘 알려진 임대주택 전문 건설회사 오너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입니다. 이 부회장이 과도한 배당금 수령으로 재차 세간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부영의 감사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부영은 지난해 11월 4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1,300억 원에 달하는 중간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700억 원을 배당한 전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커진 규모이며 지난해 당기 순이익보다 5배 가까이 높은 액수입니다. 지분 93%를 보유한 이 회장, 1,260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개된 액수고요. 계열사 배당금까지 더하면 배당금 액수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회사가 어려운데도 배당금 잔치를 벌였다는 점이겠죠. 실제 부영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면 계열사 수입이 급감한 여파로 무려 70% 넘게 떨어진 522억 원과 476억 원을 각각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회사는 실적이 안 좋은데 오너는 매년 고배당 잔치를 벌인다? 세간의 시선이 싸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계는 또 최근 몇 년 새 배당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배경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80세가 넘는 고령임에도 이 천억이 넘는 고배당 잔치를 벌이는 건 경영권 승계 등을 염두한 자금 마련 때문일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향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 등 이 수천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란 겁니다.
정확한 이유는 아마도 이 회장 오너 일가가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C레벨 라운지는 여기까지입니다.